그 가방이나 의상 같은 거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렇게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? 글쎄요? 아니면 약간 소화를 잘한 누나 평안해요. 죄송해요. 소화를 잘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동감을 우리를 구하는 그렇죠. 안 해주잖아요 전혀. 우리가 들고 있는 거랑 그 우리의 선배님 들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. 아니 뭔가 좀 엣지있다. 아, 뭔가 좀 다른 것 같아. 사모님이나 재벌 역할을 하면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뭐 엣지있게 좀 이렇게 하는데 엣지있게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물을 들어서 저 사람 준다 할 때 그 물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이런 거 그냥 화장품 백인데 화장품 백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드는 딱 방법 같은 게 아니 드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이거 누나 이거 누나 세면백 그냥 제대 때 기념으로 받는 거예요? 누나 목욕탕 사는 건데 상사단 기념이에요? 제대 기념? 무슨 소리야? 화장품이랑 다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야? 이렇게 드는데 보통 이렇게 드잖아요.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약간 드는 방법이 이게 이제 아니 이제 뭐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는 자세부터가 틀리겠죠 뭐. 이렇게 든다든가 예. 뭐 이렇게 옆으로 물건을 줄 때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고 일단 보고 이거가 명품 같아 되게 지금. 명품을 주는 것 같아 와, 이거. 자 예. 뭐 이렇게 주는데 아유, 감사합니다요 아이 사모님께서 귀한 출자를 어머 출자였어요? 감사합니다요 출자는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아니 얼만큼 쪘나 볼게 요즘 많이 찌더라고 많이 찼네 너무 쪄가지고 근데 여기 너무 재밌다 저요?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. 좋죠 여기 내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 막 완판하고 막 이런 거 좋은 그런 옷들이나 액세서리 많이 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착용하셨던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게 혹시 뭐 왕으로 악어백 5천만 원? 얼마? 5천만 원 정도? 그 연기가 잘 안 되지 않아요? 손이 떨리면서? 네. 가방을 갖고 와서 막 화나신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!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! 그럴 때는 이제 코디가 머리를 써서 컷 하면 얼른 갖고 갔다가 바로 가져와요? 갖고 갔다 다시 주고 디테일이 있어, 맞아 또 얼마 전에 하나뿐인 대표를 했을 때 네. 또 이제 그 반지가 몇 천만 원 했었다 그랬던 것 같아. 그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라고. 아, 붙이나 잘못했구나. 중간에 바꾸치기 할까봐. 바꾸치기 할까봐.